사무엘상 말씀을 쭉 진행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죄를 사무엘을 통해 지적하게 하셨는데 그가 스스로 입을 벌려서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으니까 사무엘이 와 주었고 그가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짐승들이 울면서 오히려 그의 무뎌지고 침묵하는 양심을 깨웠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계속 변명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22절이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말씀은 21절입니다. 우리 21절을 좀 같이 봅니다. 21절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다만 백성이. 본문에 보면 백성과 사울이 같이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제도 봤지만 오늘 본문 15장 9절을 한번 보세요. 15장 9절을 보면 사울과 누가? 백성이. 아각과 그 어린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끌어왔다. 즉 사울과 백성이 같이 한 것인데 지금 변명이 궁색한 사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요. 다만 백성이 한 거예요. 저는 잘했어요. 그 바로 2절, 20절을 보세요. 나는 실로, 나는 백성 말고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회개하려는 태도가 전혀 없어요.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습니다. 나는 그거 했는데 다만 백성은 이거 나쁜 짓을 했습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상식대로 사람들의 몸에는 암세포가 일정 부분 있다 그러지요. 또 어떤 사람은 유전력으로 부모 중에 즉 친가나 외가 중에 한쪽에서 그 암의 유전력, 가계력을 그대로 안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치명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친가와 외가 모두에서 가족력, 이 병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그 병의 인자를 물려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암에 걸리지 않고 평안하게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즉, 내가 아무리 암의 유전자를 외가와 친가로부터 다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식생활을 잘 조절하고 항상 밝고 건강하게 살며 그때그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처리하면 이 유전자가 나를 덮쳐서 암으로 나를 끝내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환경이 아무리 나를 구석으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죄인들의 변명은 이렇습니다. 나는 원래 좋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알고 보면 원래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쟤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환경이 나쁘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한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일반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사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사무엘은 늦게 오고, 아말렉 사람들은 너무 많고, 전쟁은 해야 되겠고, 그리고, 아유, 남은 거 보니까 너무 좋아서 제사하려고 남겼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좋아하잖아요. 이런 환경적인 요인은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환경적인 요인에 사울의 완강히 여호와께 저항하려는 의지가 결합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환경이 죄지을 만한 환경 속에 있어서도 굽히지 않았던 사람, 다니엘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다니엘을 알수 있다고. 잡혀온 그 날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기로 작정했던 다니엘은 환경에 타협하지 않았죠. 오히려 환경을 넘어섰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무고하게 잡혀와서 여러분,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썼을 때에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빵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던 곳에 같이 있었던 말은 그가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보디발이 알았다는 거예요. 얘가 원래 괜찮은 애인데 우리 와이프한테 지금 속았구나.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바로 직결침발을 했지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되어서도 그 모든 중간에 억울함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지질이 꼬였는가, 이렇게 신세한탄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이 환경에 자기가 그대로 잠식되고 옳고리 좋은 기회가 왔다. 이 기회를 타서 나도 한번 한몫 잡아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모든 죄는 자기가 좋아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른바 이제 대선이 이르면서 여러 가지 정치 공약 중에 성소수자를 위한 공약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원래는 남자나 혹은 여자로 태어났는데 유전적인 결함으로 잘못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는 뭡니까?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든 갱생의 기회를 줘가지고 어떤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든지 원래의 정체성을 찾게 해주어야 된다. 그러나 그네들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의 비참함을 인정하고 우리도 받아줍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래 태어난 성적 정체성을 버리고 반대의 경향으로 가는 것은 그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스스로 택한 것입니다. 그것을 좋아한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삶이 아니야 라고 택해버린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환경을 그대로 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죄악의 기회로 사용했던 것이죠. 끝까지 변명합니다. 그리고 21절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셔요. 다만 백성이. 오늘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면서 자기에게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 이후에 에덴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서늘할 때에 찾아오셔요.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하와가 뭐라 그럽니까? 뱀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많이 좋아지고 변했어도 사람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만 있을 때에도 그들은 범죄한 이후에 바로 변명합니다. 뱀이 나를 꼬였어요. 아담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나를 꼬였어요. 계속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백성이 꼬였습니다. 루터가 이제 계속 고해성사에 갑니다.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거든요. 루터가 계속 수사로서 아직까지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전에 수사로서 계속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뭐냐면 내가 뭘 훔쳤다거나 누구를 때렸다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음욕을 품었습니다.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게으름의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걸 듣는 사람도 미치겠는 거예요. 그만 좀 와. 너는 그런 거 죄도 아니야. 그만 좀 와. 너보다 더한 애들 많아. 이런 겁니다. 그리고 루터가 중요한 고백을 종교개혁 이후에 하죠. 뭡니까? 주님, 이것이 바로 제 마음입니다. 이걸. 모든 죄는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짓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좋아하기 때문에 짓는 것이에요. 이것을 얘기할 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있지요. 어거스틴이 어릴 때 배서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배나무에 달린 배 열매를 딸 때에 아직 다 익지도 않아가지고 떫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많이 따요. 그리고 몇 개 먹어보니까 맛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돼지에게 줍니다. 4세기의 어거스틴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회심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딴 것이 아니라 그 따는 절도에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하죠. 주님, 이것이 제 마음입니다. 보십시오, 주님. 이것이 제 마음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사울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님,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백성의 선도에서가 아니라 내가 그거 갖고 싶었어요. 그런 거죠.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 22절을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습니다. 지금 사울의 마음을 무엇이 가로채고 있어요? 탐심. 그 좋은 거예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이 욕심과 탐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잠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오히려 가난해서 겨우 내 식구가 숟가락 하나 뜰 수 있을 정도로 밥을 먹지만 아주 행복하게 하하호호 하면서 밥풀을 튀기며
얘기하는 것이 아주 부자가 되어서 야 오늘 이걸 어떻게 재산을 불리고 이걸 잃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죽으면 이것을 저놈이 뺏어가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의 얘기예요. 탐심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여호와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입을 뗀 첫 말은 뭡니까? 17절 초반을 보세요. 17절 초반.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겸손이 바뀌어서 깔끔한 양들, 멋들어진 소들 보니까 갖고 싶은 거예요. 탐심이 그의 겸손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님 말씀 듣는 것은 다 잃어버리고 이제 21세기 현대인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지금 최첨단의 시대에 무슨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뭐 누굴 죽이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가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원리가 똑같습니다. 오늘도 왜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새벽부터 나가 일하고 그렇습니까? 마지막 이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연휴를 위해서 왜 그렇게 애를 씁니까? 부자 되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부자 되려고? 부자 된다는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의 마음이 탐심에 의해서 조종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가져야 되지. 이 정도는 영위해야 되지. 탐심. 현대판 사울이 지금 온 세상에 널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부자가 되려 합니까? 주님 영광 위해서.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유명한 구절은 바로 이백에서 나온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리고 우리는 완벽하게 들으시고 완벽하게 순종하셨던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 왕, 인간 왕은 부족하기 그지 없었지만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 백성 취해가지고 뭔가 이득을 얻어보려는 그런 장사꾼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되 죽기까지 자기를 비우셨죠. 그분은 탐심 없는 자비의 왕이시죠. 그리고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 좀 몇 명 꼬드겨가지고 본인의 이득을 취하려 하심이 아니요. 친히 자기를 비우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 성공시켜 주시려고 우리의 기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성공시켜 주시려고 영적으로 풍성케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생각하시는 사랑의 왕 예수님 오늘도 그분을 붙들고 우리도 순종하고 듣는 데에 다 1등되고 선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6시에 이제 발인이 있고 발인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 진순의 권사 또 심호 이제 조치원에서 화장하고 논산으로 또 옮긴다고 합니다. 또 주일에 보시면 또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당할 때마다 90이 된 그 권사님의 그 죽음을 볼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구나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다 이게 인생이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초혼제, 위령제, 떠나가시는 분에게 무슨 노잣돈 주는 심정으로 그렇게 장례 예배, 입간 예배, 발인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는 남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게 시작이다. 천국문 들어가는 입성식이다. 우리도 언젠가 육신의 몸을 벗게 되면 만나게 될 것이다.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게 남은 사람에게 주는 큰 선물입니다. 가신 분은 이제 이미 주님 품에 안식하고 있어요. 그러나 남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도 동일한 그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이 땅에서 듣고 순종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탐심은 쓰러집니다. 나이가 들면 그 탐심을 이룰 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고 듣는 것은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달리신 십자가 바라보면서 텅 빈 무덤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우리가 원래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를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아침에 하나님 나는 사울처럼 탐심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권고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들으면서
부자가 되는 것도 가난하게 되는 것도 다 주님 영광위에 살고 있습니까? 욕심에 휘둘린 왕 사울 아닌 사랑의 왕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가 천국 시민임을 잊지 않으면서 오늘도 겸손히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한번 같이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